이제는 양 선수 연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성병과 유정민의 대결. 아, 친한 대회 우승자 함께 김지동은 좀 화끈하게 가고 있는데 성병으로 따라가야 돼요. 네, 참 맞서서 도전 선수가 나재현 선수를 꺾은 이변을 펼친 것처럼 윤정민 선수 어려운 상대거든요. 그런 이변을 같이 일으킬 수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가 이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을 때 도재현과 윤정민 뭐 상대방 팀에 있는 선수들에도 많은 도움을 줬었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선수끼리 똘똘 뭉쳐서 2008년 다시 한번 SK텔레콤의 부활을 기약해보자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호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보라색 프로토스예요. 이에 맞서는 윤정민 선수입니다. 자, 이곳 파란색이에요. 윤정민은 현재 1패, 송병근은 1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윤정민 선수 남은 경기 안기호, 송병근은 이영호입니다. 오버로드 3시 방향을 보내고 있어요. 네. 윤정민 일단은 뭐 이제 저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숲이 뭐 날씬한 저글링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유닛이 낀다거나 이런 영향을 덜 받는데 러커가 나왔을 때가 이제 변수가 되거든요. 특히나 러커를 언버로 시키거나 버로우 시킬 어떤 동작들을 통해서 끼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윤정민 선수가 신경을 쓰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끼임 현상 뿐만이 아니라 예, 러커 뭐 끼임 현상과 무관하게라도 그 숲지형 내 러커를 버로우해두면 그 러커들이 그냥 뻘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있다가 모르고 지나가는 유닛들을 착착 공격해줘야 되는 게 러커인데 뭐가 보이질 않으니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오버로드 동동 띄워놓자니 요즘 프로토스가 거세어 띄우면 오버로드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거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뭐가 두렵지 않나요? 과식도 두렵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 송병 선수가 투 게이트를 가고 있긴 합니다만 저것이 어떤 뭐 99 게이트나 10-10 게이트와 같이 아주 그 가난하면서 파격적인 어떤 질러 압박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딜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의 풀어브를 꾸준히 생산하면서의 투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투 게이트는 아닙니다. 아 오늘 식신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특히 아주 그 적극적인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응원 취업분이 많이 오면 예, 식신 저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더 튀어요. 더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송병호 선수 공룡을 그리신 것 같네요. 네 연승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찰전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 중이에요. 바로 이곳 숲지형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말고 가야죠. 네, 서로 이제 상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이러죠 개인 화면에서는. 네. 이런 상태에서는 투게이트 상태에서 질럿으로 꾸준히 압박을 해주면서
태클을 올리기보다는 거의 이제 멀티를 가져가는 성도 있거든요. 네. 총 질러 3개째 보냈습니다. 첫 질러부터 가고요. 네. 이런 압박은 뭐 드론을 잡는 효과까지 거두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그를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럼요. 뭐 일 못하게 계속 썩고 따라 지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송병구 선수도 고개를 끄덕끄덕한 걸로 봐서 어허, 생각보다 대응이 너무 정말 좋은데? 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윤종민 선수가 저글링 생산을 게을리하거나 예, 그냥 원 성큰 하나 정도 있으니까 저글링 소수만 뽑고 뭐 이러다가는 사실 뚫립니다. 저거는. 네. 지금 5질러까지 보냈어요. 곧 그 맵 중앙지랑 2질러까지 합쳐 질러 5개 풀업 하나예요. 네, 성큰 하나만 너무 믿고 있다가는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질럿의 어떤 숫자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야, 그냥 이 지금 송명우 선수의 선택은 예, 질럿 드래곤으로 야, 승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계속 찍고 있거든요. 자, 분지까지 한번 들어가겠다는 건 그 의도입니까? 아, 그게 이제 요즘은 맵들이 러시거리가 주로 멀고 막 이런 그 자원 위주로 할 수 있는 맵이고 이래서 그런 거지. 러시거리 받쳐주면은 토스들, 네. 요즘 토스들 하드코어 기가 막히게 네. 하죠. 예. 현재 이 분위기는 예, 드래곤까지 추가됐을 경우에 이 질럿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예, 이제부터는 저글링 생산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질럿 7개째까지 아직 잃지 않았어요. 송병구. 자, 윤종민 대평령 뭐 소망 건 없습니다. 네. 아, 직업감 합니다. 역시 그 오래된 예, 하드코어 질럿 러시 같은 거를 많이 겪어봤던 그 오래된 저그이죠. 답습니다. 윤종민 선수. 예, 저글링의 숫자를 갖다 늘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요. 네, 그래 분산시켜놨어요. 두. 오, 네. 송병구도 계속 병력 생산.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동체. 뒷마당으로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그 사이에도 이제 저글링을 배치를 한 거고요. 네. 네, 글쎄요. 송병 선수가 지금 스타게이트를 올리면서 아무래도 상대의 테크가 늦기 때문에 네, 오버로드 사냥돼가지고 동시에 이러면서 글쎄요. 확장보다는 일단 질런 리버로 뭔가 승부수를 던질 생각인가요? 네, 송병구 선수의 의도가 무엇인지 스타게이트 이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럿 이만큼 뽑았어요. 총 9개. 네, 결국 어떤 더블렉서스의 힘이 아닌 본진 프로토스의 어떤 승부수라는 건 결국 이것이 막혔을 때 어려움이 생기죠. 네. 야, 근데 예, 예. 윤종민 선수의 반응 속도도 빠르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지금 불었었죠. 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쯤은 커버되면 안 됩니다. 질럿 컨트롤이 좋거든요. 이거는 저글링 칩니다. 등을 안 잡혀요. 등 안 잡혀요. 예, 예. 그리고 그 윤종민 선수도 컨트롤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송병우 선수가 입구를 틀어 막고 있었던 질럿들을 예, 재빨리 그 전선에 합류시켜준 것도 예, 판단도 좋았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드래곤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청찰도 오버도 잡았습니다. 송병우. 저글링을 좀 더 예, 보강을 하는 모습이죠 지금 윤종민 선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글링 발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단순히 질럿 드래곤의 어떤 이런 비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버가 됐든 템플러가 됐든 태클을 안 올릴 수는 없죠 송병구 선수도. 지금 거의 그 쥐어 짜내듯이 하고 있는 건데 예, 오버로드를 자꾸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갑니까? 예, 이거는 되게 좋아요 송병구 선수. 예. 그러니까 히드라가 허세어를 때리지 못하게 만들면 오버로드는 공짜로 먹는 거거든요. 예. 아직 허세어 체력이 안 빠지고 있다. 허세어 체력이 안 빠지고 있다. 얼마 와서 오버로드 넣는 데 힘들었습니다. 송병구 선수의 질럿이 그냥 노 질럿이네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된 질럿이라서 느낌을 네. 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자, 태어, 서브도 깨졌거든요. 서브 깨졌어요. 저글링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글링 거의 없습니다. 질럿이 많아요. 야, 그리고 거세어는 계속하고 탑킬 기록해요. 예,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네, 본진 거의 쭉대 맞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성배고는요. 윤정민 유니카운트 20으로 떨어집니다. 20. 참, 예, 저걸 그냥 힘으로 뚫어버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예, 멀티도 먹지 않고 이런 본진 플레이하고 있는, 프로토스에게 프로토스가 핫코어로 질러 모은다 그래갖고 캐논 왕창 늘리는 건 사실 저그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도 상대의 질러 수렇게 많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 그래도 병력에 대한 아쉬움이 큰데 윤정민 네. 선수. 윤정민 이미 유니카운트로 18 그리고 불구장 들어왔습니다. 오버드가 너무 죽었어요. 네. 예. 그냥 공짜에 공짜 원 하나 커져 탑기 어떻게 잡아요? 노옥 질럿으로 말이죠. 이 정도의 네. 효과를 봤다는 게 대단합니다. 노옥 질럿의 네. 원 커세어예요. 정말 대단하고 지금 그 거의 지금 이제 멀티 쪽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본진 자원 가지고 그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송병우 선수가 본진 자원 정도로 이런 정도로 지금은 네 테크에 욕심 내기보다는 그래도 병력 생산을 좀 충실했어야 되는데. 야, 이건 송병우 선수 재미 많이 봤습니다. 네.
자, 본진 뭐 거의 쑥대밭을 만들었고요. 뭐 생산 기반으로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러 완전히 그 진러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포지도 짓고 그리고 아둔도 짓고 이런 형태로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뭐, 예.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진럿은 진럿대로 모으면서 업그레이드도 안 한 진럿이지만 하여튼 진럿을 모으면서 네. 탱크 딜이 올려서 커세어도 나오고 드래곤도 쭉쭉 나오고 이러니까 네. 저그가 또 탱크를 안 올릴 수도 없고요. 네, 지금은 네. 저 드래곤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뽑을 게 저글링밖에 없다라는 그것도 바로 만든 저글링이거든요. 네. 아, 그럼 테드라운까지 왔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통병으로 앞마당 돌아가는 데다가 뭐, 지금부터는 뭐 예. 무섭죠. 뭐 이러면서 뭐가 와도 되죠. 네. 아, 예. 그냥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 네, 결국 저 드래곤 못 잡네. 결국 드래곤도 못 잡았어요. 네, 이렇게 이런 경기를 지면 유정민 선수 이건 심리적으로도 치명타거든요. 아, 근데 송병구가 진짜 잘하는 잘하네요. 네. 정말 지난데 주루두자가 아니라 지혜재. 정말 잘하네요 송병구. 그러니까 네. 이 경기는 아 뭐랄까요, 좀 나름대로 예전 스타일의 경기가 나왔단 말이죠. 예전 스타일의 경기가 나왔고 예전 스타일로 토스가 해줬으면은 저그가 사실은 이런 건 좀 쉽습니다. 근데 송병구가 옛날 스타일로 하면서도 이거 뭐가 다른 건지 정말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뭐 윤정민 선수가 송병구 선수 상대에 내놨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경기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오히려 제가 병력 생산이 아주 죽기 됐어야 되는데 드론 뽑고 우반을 볼 생각에서 턱크를 더 지었어야죠. 네. 얼굴에 뭐 좀 긴장감이라든가 땀도 안 뺏어서 여유있게 갔어요 이런 경기에. 네, 저런 하드코어 러시라면은 진짜 저글링만 왕창 뽑아가지고 한 세 분의 정도 저글링 가지고 확 둘러서 싸우면 이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고전적인 저그가 테라 프로토스를 쉽게 공략하던 시절에 잘하던 저그들 뭐 장진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경기장에 와 있는 박태민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숫자 저글링만 갖고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이 원래 저거 있습니다. 근데 송병구 선수가 컨트롤도 너무 좋고 정말 세네요 진짜. 네. 아 그럼 상대편 뭐 최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괜히 확정 뭐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그 선택권 내고 그대로 가는 게 통하잖아. 이게 송병구예요. 네, 아, 참 무엇보다도 아, 지금 뭐 윤정민 선수 2패 좀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네, 송병구 2패 윤정민, 아, 송병구 2승 윤정민 2패. 아, 그룹 B의 명함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Next matchup 소지 홍대 박